네, 아폴로 트윈 X 3세대죠. 3세대 쿼드입니다. 쿼드에서 유니버셜 오디오 로고와 유니버셜 오디오 이렇게 앞쪽에 두 개의 단자가 있어요. 이거는 하이지 인풋, 그리고 이건 헤드폰 단자죠.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그릴과 패킹이 그렇지. 있고요. 그리고 밑에 쿼드 코어 이렇게 나와 맞아. 있습니다. 쿼드 코어와 이제 듀얼 코어의 가격 차이는 약 60만 원 정도가 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옵티컬 인, 그리고 파워 온오프, 그리고 아답터, 썬더볼트, 라인아웃, 모니터, 그리고 멀티 인풋 두 개가 있고요. 옆에 이런 식으로 경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돌아가는 인피니티 노브.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꽂으면은 불이 게이지를 들어오는 확인할 게이지들, 수 있죠. 프리앰프, 모니터, 그리고 뭐 토크백, 그리고 딤, 뭐 얼터, 펑션, 모노. 뭐 이렇게 각종 기능들을 바로 쓰실 수 있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자, 무게는 뭐 가볍고 크기는 한이 정도. 네, 외관 보셨습니다. 방송 미션을 양산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 오디오 인터페이스 은정씨와 함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요새 비가 너무 많이 내리고 있잖아요. 말도 안 진짜 되고 이 있죠, 지금. 8월, 7월 말부터 지금 8월 10일인데 거의 한 일주일이 넘는 시간 동안 하늘에 구멍이 뚫렸다는 게 이런 건가 싶을 정도로 그 어떻게 이렇게 계속 내릴 수가 있지? 형님 토요일이랑 목요일에 운전해 보셨어요? 나 운전을 저 진짜 깜짝 놀란 게그 이거를 풀로 해놨는데 와이퍼를 풀로 해놨는데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토요일 날그 이제 친구 결혼식 때문에 끝나고 이제 또 친구를 하필 또 이제 상봉에 떨궈주고 이제 마포구로 넘어온 거예요. 완전 돌아왔죠. 근데 진짜 이 앞이 안 안 보여, 보이더라고. 안 보여. 차선이 안 보이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앞에가 안 보여, 그래서 내가 진짜. 정말 이게 정말 다행인 건데 한 번은 사람 칠 뻔했고 에? 한 그러니까 근데 결국 안 쳤는데 한 번은 쳤으면 안 되지. 당연히 여기 없겠지, 그럼 쳤으면 여기 지금. 없지. 그러니까 시속 막 20km 이렇게 가는데도 안 보이는 거야. 하긴 그리고 막 사람도 차가 안 보일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그왜 있잖아요. 그 다리 밑에 이게 기둥 있잖아요. 거기 이제 또 이제 부딪히지 말라고 노란색으로 이렇게 또 해놓잖아요. 그걸 또못 그게 보고 안 보여가지고. 와, 아, 그 정말 정도로 심했죠. 그러니까 정말 큰일 차를 날 끌고 뻔했어요. 나가면 위험한 거의 뭐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침수된 데가 너무 많아갖고, 이제 뭐, 내비, 그 실시간 교통 정보 봤는데, 내비 키면은 이상한 시냇길로 막 보내는 거 있잖아. 강변이 다막 여기저기가 막 막혀 맞아. 있으니까. 그래서 운전도 힘들고, 요새 지금 아까도 좀 아는 형님 전화 왔는데, 그 작업실은 보통 지하 작업실이 많으니까 침수돼가지고 물 푸는 아이고. 분들도 많고, 그리고 외부로 이렇게 크게 막 테라스나 이런 거잘 뚫려 있는 집들은 비가 밖에서 들이치는 게 안에까지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것 아이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여튼 이번에 약간 이 장마 피해가 좀 역대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13년도에 그 비가 또 엄청 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하루가 더 지나서 비가 오면 그때 기록을 깬다고 하네요, 아, 지금. 그렇군요. 근데 오늘도 비 오고, 왜 비가 계속 오는 거야? 이렇게까지 계속 올 수가 있나 싶게. 지금 저희가 기타 말 때도 그랬지만 볼게요. 오늘로서 또 비가 또 언제까지 오나고 나와 있냐. 너무 비가 와. 일단은 이번 일단은, 주 일요일, 그러니까 16일까지, 계속 오나요? 일단 거의 다 80%가 제일 낮은 확률이에요. 이게 비 무슨 올 계속 확률이. 온다는 얘기네요. 계속 온다는 와, 진짜 얘기고, 어떡하냐, 이거를. 뭐, 월화수는 뭐 구름이긴 한데, 다행히. 정말, 하여튼, 비 피해 없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비 진짜. 피해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 비 오는 요즘 그 8월 초에 이 험난한 날씨를 뚫고 만나서도 열심히 렉탐을 찍고 네네. 있습니다. 예, 졸린 그 컨디션을 회복을 하려고 전 방금 전에 소래눈으로 도핑을 살짝 했고요. 저는 은총 씨는 비타 비타오백 500으로 네, 도핑했습니다. 포션을 채우고 지금 리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폴로 트윈 X 쿼드입니다. 저희가 지금 아폴로를 버즈비 사이트에서 유니버셜 오디오 카테고리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요만큼의 기어들이 있는데, 이 중에 동영상이라고 떠 있는 것들이 저희가 리뷰를 한 애들이잖아요. 보면은 아폴로 X4,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에 트윈 MK 돼 있죠. MK 마크 2 듀오, 아폴로 트윈 마크 2 듀오와 그리고 에로우, 그리고 트윈 X 쿼드 있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오늘 하게 되는 모델입니다. 아폴로 트윈 X 쿼드, 그리고 아폴로 트윈 X 듀오. 이렇게 두 개가 60만 원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그러면 같은 쿼드랑 비교를 해보면은 쿼드인데 이제 저기가 있어요. 얘는 여기 이제
쿼드인데 마크2 쿼드죠. 네. 그래서 마크2하고 X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해서 2세대, 3세대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쿼드인데 2, 3세대의 차이가 나는 거는 가격이 30만원 차이가 나고요. 네. 그리고 같은 이제 3세대인데 듀오냐 쿼드냐에 따라서는 6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게 쉽게 생각해서 2세대와 3세대는 저희가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 다이나믹 레인지들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전반적인 그 수치의 그 세분화된 스펙 차이가 좀 있고, 그리고 듀오와 쿼드는 그 똑같은데 이제 저기 프로세서 자체가 두 개냐 네 개냐 이래갖고 그렇죠. UAD 플러그인을 한꺼번에 몇 개를 돌릴 수 있느냐. 맞아요. 여러분들 뭐 듀얼 코어, 쿼드 코어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PU 값이 차이가 났을 때 네. 오히려 더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나게 되고 CPU 말고 그냥 이제 그 2세대냐 3세대냐 썬더볼트 2냐 3냐 그리고 다이나믹 레인지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가격 차이가 덜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크리티컬하게 가격 차이가 나는 거는 솔로냐 듀오냐 쿼드냐 여기 프로세서의 개수에 따라서 더 많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트윈 X 듀오 말고 요 밑에 또 보면은 저희가 예전에 했었던 그 비싼 제품들 여기 보이죠? 200만원대 막 300만원대 400만원대 막 이런 것들 이게 아폴로 X6 아폴로 X8 X8P 이런 모델들이 400만원대 중반 정말 네.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가격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 여러분들이 이걸 사면 좋은 이유가 플러그인들을 어마어마하게 주는데 네. 이게 지금 아까 뭐 건우랑도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건우가 돈 주고 요새 플러그인들을 이번에 요렇게까지 많이 줄 줄 모르고 다 자기 돈 주고 사가지고 굉장히 지금 배가 아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은총씨도 뭐 최근에 산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옛날에 사긴 했습니다. 옛날에 이미 다 샀습니다만 그래도 난 돈 주고 샀는데 이 집이 왜 공짜로 주냐 근데 그래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뭐 지금 뭐 그럴 줄 알고 뭐 우리가 나중에 할인할 줄 알고 기다리려면은 언제까지 기다릴지 기약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영원히 못 사는 거죠. 영원히 못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약간 뭐 억울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제일 불쌍한 건 건우예요 그냥. 네. 그래서 그나마 최근에 샀는데 그렇죠. 네. 가장 타이밍이 안 좋았다 건우가.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이거 아폴로 트윈 X 쿼드 한번 버즈비 사이트에서 스펙을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9만 8천원이고요. 쭉 내려서 볼게요. 자 이렇게 UDG 전용 케이스 케이스도 줍니다. 건우 케이스 받았니? 건우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건우는 다 자기 돈 주고 샀고 심지어 없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간이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달 동안 진행이 되니까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꼭 구입을 하셔가지고 플러그인 비싼 것들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게 한정 수량 소진 시 조기 마감되는 게 요 케이스고요.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뭐 수량 굳이 뭐 마감 그런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네. 좀 편하게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뭘 사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지금 이게 일단 올클리어 되어 있는 시제품을 받은 거기 때문에 네. 여기는 저희가 그 245만원 상당의 플러그인들이 다 풀려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걸 참고하지 마시고 저희가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샀으면은 여기가 아니고 여기를 받았겠죠. 여기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 여기 뭐가 차이가 나는 거지 지금 퓨어 플레이트 아 이거 센츄리 튜브 이거구나 센츄리 튜브 채널 스트립이랑 그 다음에 요거 UA 175B 176 튜브 컴프레서 컬렉션 요거가 실제로는 요거 사면 없는데 지금 저희 거에는 있습니다. 이건 그냥 올클리어 된 시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그 듀오랑 USB 트윈 USB 구입하면은 131만원 상당의 플러그인을 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170만원짜리를 사면 170만원을 또 준다는 얘기예요. 네. 하지만 건우는 사고 아무것도 못 받았죠. 네. 네. 그 여러분들 UAD 쓰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뭐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이야기하지만 UAD 자체가 플러그인 하나하나가 이제 비싸요. 아, 비싸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고가의 고퀄리티이기 때문에 네. 이 정도 주는 것도 뭐 생각보다 별로 주는 것 같지 않은데 왜 이렇게 비싸라고 하실 수 있는데 원래 하나하나 단가가 비쌉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7개에 173만 원이다라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당 25만 원꼴 정도 네, 된다고 비싸요. 네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리버브나 에코나 테이프 레코더나 이런 좀 아날로그 장비들 기존의 그런 어떤 명기들을 복각한 제품들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사실 요 UAD는 요 플러그인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플러그인을 많이 쓰기 위해서 쿼드냐 이 듀오냐가 되게 중요한 게 맞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넣고 쓰려면은 프로세서가 넉넉해야지 이게 UAD 플러그인을 돌리는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이게 마크2냐 아니면 X냐의 차이보다 듀오냐 쿼드냐의 차이가 가격 차이가 더 나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UAD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쓰기 위해서 네.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네. 세틀라이트 이제 요런 그런 개념을 쓰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플러그인이 되게 좋기 때문에 플러그인을 바라보고 사셔도 오디오 인터페이스 없으시면 되게 좋은 접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 볼게요. 쿼드코어 프로세싱, 마스터링 그레이드, 오디오 컨버터, 유니즌, 프리앰프까지 탑재한 데스크탑 인터페이스. 네.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아폴로 트윈엑스 쿼드까지 오시면 여긴 그냥 프로페셔널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됩니다. 더 이상 방구석이 네. 아니죠. 물론 듀오도 이미 프로페셔널 오디오의 영역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네. 아무래도 그 프로세서 자체가 그 쿼드냐 듀오냐가 활용도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맞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프로세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 요 정도 급이 되면 이제 프로페셔널 세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127의 다이나믹 레인지 D 다이나믹 레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쵸. 상당히 안 그래도 좋은 UAD를 네, 훨씬 더 좋은 퀄리티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저 후면부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이게 뭐 아폴로가 저기 뭐 인풋이 넉넉하지는 않은데 네. 네, 사운드 자체가 뭐 그렇습니다. 워낙에 훌륭하기 때문에 자 여기 지금 뭐 나와 있죠. 니브, SSL, API, 맨리 이런 프리앰프 명기들 이런 사운드들을 진짜 좋죠. 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뭐 여기 뭐 이 유니버셜 오디오의 컨버터 기술 좋은 거는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네. 네, 탑급의 그런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는 브랜드죠. 네, 내장형 토크백 마이크 제공이 되고요. 뭐 이렇게 아폴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확장을 하실 수가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앱들 보고 계시죠. 지금 이게 이제 제공되는 네, 그런 플러그인들입니다. 일단 뭐 UAD 이제 제품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일단 좀 약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스펙도 스펙이지만 미들이랑 이제 저음부가 굉장히 시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약간 좀 되게 힙한 음악들 하실 때 되게 또 오히려 좀 힘을 이제 실어줄 수 있는 좀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사운드가 그 되게 그 아날로그의 빈티지한 뻑뻑함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잘 나오죠. 네, 그런 힘 있는 사운드 그리고 자연스러운 사운드 그런 옛날에 아날로그 장비의 사운드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네. UAD가 훨씬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냥 뭐 그렇게까지 자기는 빈티지 오디오에 대한 그런 감흥이 크게 없으신 분들도 있어요. 빈티지 오디오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빈티지 오디오 혹은 유니버셜 오디오에서 제공하는 그런 UAD 플러그인들이 크게 안 땡기시는 분들은 같은 값에 뭐 그냥 RME가 더 좋은 선택이 네. 되거나 안텔로프가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저희가 UAD 플러그인의 그런 그 빈티지 지향의 사운드가 우위에 있다라고 가치 판단을 해드리는 건 아니고 네. 그런 목적성과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네. 드립니다. 솔직히 이제 가요하시는 분들 이제 가요 음악 전통 네. 가요 하시는 분들은 좀 약간 부담스럽게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네, 이 사운드를.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연주가 좀 주가 되는 그런 트래킹을 할 때는 정말로 너무너무 멋진 사운드를 뽑아주는데 그냥 일반적인 어떤 뭐 그냥 팝적인 스타일의 그냥 가요를 하실 때는 굳이 그렇게까지 뻑뻑하게 안 잡으셔도 네. 괜찮은 뭐 그 정도 사운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쿼드랑 듀오의 그 다이나믹 레인지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트윈 X 여기 3세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같은 요 트윈 X 3세대지만 다이나믹 레인지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동일한데 그냥 단순히 듀오냐 쿼드냐에 따라서 60만원이나 차이가 나요. 네. 근데 MK2 쿼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만원 차이가 나는데 썬더볼트 2냐 3냐의 차이 말고 다이나믹 레인지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면 마이크 인프 다이나믹 레인지가 마크2가 118dB 그리고 X쿼드가 123dB고요 상당히 좀 차이가 나죠. 5dB 나네요. 정도 납니다. 네. 하이즈 인풋 같은 경우에도 117, 121이에요 라인 1, 2 인풋이 117.5, 122 거의 4, 5 차이가 계속 나고 있죠. 그러네요. 그 다음에 좀 압도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라인 아웃도 121, 126 헤, 이렇게 많이 나고 많이 헤드폰이 113, 124로 10일 차이가 나는데 제일 중요한 DA. 우리가 사실 그 컨버터 얘기를 할 때 DA에 제일 많이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이 디지털 사운드를 얼마나 아날로그적으로 잘 표현해 줄 수 있느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좋은 컨버터에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쓰면은 내 스피커에 그 포텐을 살려준다라는 게 사실 DA 컨버터의 맞습니다. 다이나믹 레인지에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DA 컨버터의 다이나믹 레인지가 마크2 같은 경우에 115인데 쿼드가 127로 12나 차이가 나요. 이게 갭이 너무 커요. 네. 그래서 이럴 거면은 저는 30만원 더 주고 3세대로 가는 게 맞지 않나? 맞습니다. 그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어차피 지금 이쪽 영역으로 건드실 거면 굳이 저기 하지 마시고 형님 말씀처럼 그냥 더 주고 이거 선택하는 게 맞는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냥 내가 뭐 그렇게 플러그 많이 쓸 것 같지 않다라고 하면 차라리 아예 60만원 절약하셔갖고 듀오로 가시는 게 나아요. 네네네. 트윈 X 듀오로 가시는 거지. 네. 마크2는 지금 이제 조금 X가 나온 상태에서는 조금 아쉬운 선택이 되지 포지션이 않을까. 포지션이 좀 애매해졌죠. 네, 그렇죠. 네. 네. 다이나믹 레인지 차이가 안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디에 네. 가격을 투자하느냐. 네. 프로세스의 개수에 투자하느냐 아니면은 요 디테일에 투자를 하느냐인데 저는 오히려 이쪽에 투자를 하는 게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합니다. 네. 자, 그래서 프로세서도 넉넉하고 다이나믹 레인지까지 최상위 그런 오디오 인터페이스라고 볼 수 있는 아폴로 트윈 X 쿼드 쭉 살펴봤고요.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아, 잘 들어오죠. 어우, 네, 피카 뚫는 소리 잘 들어오네요. 자, 딱딱이. 건반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건반 소리도 아주 잘 들어가고 있죠? 네, 좋습니다. 네. 뭐 일단 그 유니버셜 오디오는 연결하면 뭐 사실 네. 딱히 막히는 거 없이 잘 됩니다. 그렇습니다. 굳이 얘를 PC에다 연결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조금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나 맥에다가 끼우면 그냥 끼우고 바로 쓰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그 타입 C처럼 생겨갖고 여러분들이 그냥 그 USB 그 타입 C 꽂아가지고 바로 연결을 하시려고 하면 안 되고 썬더볼트 3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PC 사양이 썬더볼트 3를 지원하는지를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아폴로 트윈 X 쿼드 실전편으로 사운드 체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구정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